지난 시간에 연속해서 뉴 스타트에는 생명이 주인공이고 그 생명이 유전자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된다. 그 기본 여건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은 온도다. 그렇죠? 온도다. 자, 이제 그 온도 이외에 계란도 보니까 온도에서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도 다 그 온도예요. 자, 온도 이외에 또 갖추어져야 될 기본 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란은 기본 여건을 뭐만 갖추면 돼요? 온도 38도하고 그 다음에 굴려주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콩이 있다. 계란에도 씨눈이 있듯이 콩에도 씨눈이 있다. 이 씨눈은 세포입니다. 세포 한 개 딱 있어요. 그 세포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만드는 프로그램? 콩나무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콩나무를 만드는 프로그램. 곧 유전자가 여기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아직도, 유전자에는 아직도 생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씨눈에 있는 유전자는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에는 현재로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썩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콩나무가 돼가지고 아주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뿌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생기가 와서 켜주면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계란에 제일 먼저 켜지는 유전자가 심장 만드는 유전자인 것처럼, 그리고 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모세 혈관을 만드는 것처럼, 이 식물들은 심장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영양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흙으로부터 빨아들일 수 있는 모세혈관 비슷한 이러한 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켜져야 될, 생기가 와서 켜야 될 유전자는, 이 떡잎입니다. 그래서 이 떡잎이 탁 나와야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에서 가지를 치는 유전자가 켜지면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지에서 잎사귀가 생깁니다. 그래서 뿌리 유전자 1번,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3번, 가지 4번, 잎사귀 5번 유전자, 그 다음에 6번 유전자는 꽃 피우는 유전자. 꽃이 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개의 콩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콩. 그래서 아주 훌륭한 콩 한 알이 아주 훌륭한 뭐가 돼요? 콩 나무가 되도록 딱 프로그램이 미리 짜져 있습니다.
콩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1번 유전자부터 순서대로 착착 유전자들이 켜지려면, 켜져야 될 때마다 뭐가 와야 돼요? 생명이 착착 와야 돼요. 타이밍에 딱 맞춰서.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개 콩으로 번식하도록 콩나무가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합니다. 기본 여건이 준비되어야만 그제서야 생기가 들어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는 거죠. 자, 그 기본 여건이 갖춰지려면 어떤 기본 여건을 맞춰줘야 돼요? 구비해야 돼요? 일단은 흙을 파고 흙에 심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 콩 한 개 가지고는 콩 한 개 속에,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콩나무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콩나무가 되려면 흙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쫙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건 첫 번째는 영양. 영양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 기본 여건. 그래서 이 영양을 영어로는 nutrition이라고 합니다. nutrition의 N. 그 다음에 심었으면 뭘 줘야 돼? 물 줘야 돼요. 물 안 주면 생명 안 옵니다. 아시겠죠?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돼. 자, 물을 줘야 된다. 물은 water, W.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햇빛이 있어야 돼요. 예, 참,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콩을 하나 심고 물을 주고 깜깜한 벽장 속에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서 썩죠. 그렇죠. 그 햇빛이라는 것이 생명에 오는 그 기본 여건의 참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그 참 놀랍죠? 그래서 햇빛 잘 보이는데 꺼내놓으면 생명이 와서 또 다시 살 수 있어. 햇빛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비가 오다가 햇빛이 나면 그냥 무뚝뚝하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오늘은 해가 났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좀 받아야 돼. 이야, 해가 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햇빛은 sunlight. 그래서 S. 햇빛 없으면 안 와요, 생명.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양소나 물이나 햇빛이 적당히 공급돼야 돼요, 적당히. 너무 과해도 안 돼. 그렇죠? 콩 심었다고 그냥 비싼 비료를 갖다 왕창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영양소 과잉이면 이게 적당하지 않아. 과해. 그러면 생명이 안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절제.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딱 필요한 만큼. 그 성경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뭐를 내려요? 만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루 고 하루 먹을 만큼만 뭐예요? 딱 내려줘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루 먹을 만큼 이상으로 가져가면 그거는 어떻게 돼? 썩어버려요. 그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게 이 생명 법칙이에요. 그 절제를 영어로는 temperance라고 부릅니다. temperance.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 공기. 그래서 공기를 air라고 합니다. air. 그러니까, 콩이 병들었다. 생기가 안 와서 유전자가 꺼져서 콩이 병들었다. 그러면 콩은 무슨 프로, 그게 이제 기본 여건을 갖춰주고 생기가 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콩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 뉴스타 프로그램이에요. 콩은 뉴스타트 할 필요 없어. 콩은 뭐만 하면 돼? 기본 여건이 훨씬 간단해요. 뉴스타. 안 나면 돼. 그래서 이것만 갖춰주면, 이 다섯 가지만 갖춰주면 생명이 쫙 와서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콩씨눈 안에는 가지치는 유전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미. 씨눈에. 그런데 우리 사람이 흙에다가 콩을 심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영양 공급을 안 해주고 물만 자꾸 주죠. 그러면 그 콩이 뭐가 돼요?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무가 나무로 될 수 있는 이 가지도 치고 잎사귀도 나오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이 유전자는 다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기본 여건이 안 되면 어디까지 가서 중단해? 콩나물까지밖에 안 갑니다. 왜? 콩나무가 될 만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콩나무까지만. 그래서 너는 기본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으니까 미안하지만은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기본 여건 이 영양을 갖춰주지 않으면 본래 유전자가 있어도 생명이 와서 그 유전자를 켜주지를 않는다고요. 왜? 기본 여건이 부족하니까. 자, 이게 식물의 경우입니다. 콩을 비롯한 모든 식물은 누스타 프로그램만 하면 돼요. 자, 동물의 경우. 동물. 동물의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날개 있고 두 발 있고 네발 달리고 다 운동하게 돼 있어. 운동. 이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은 뭐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충분히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일정한 양의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 그 운동
exercise. 자, 운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식. 휴식은 rest. 그래서 이 운동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들을, 운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동물들을 어디다가 가둬놓으면?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이 번식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운동은 그 기본 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다 넣어놓으면요, 아주 잘생긴 수컷 사자가 있는데다가 아주 이쁜 암컷 사자를 갖다 놔도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더만 무슨 말이에요? 성 호르몬. 수컷 사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좀 생산이 돼야 성적인 욕구를 느낄 수가 있어. 또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야만 여성적인 차원에서 성적 욕구를 느껴서 교미를 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물원 안에서는 뭐를 못하니까? 운동을 전혀 못하니까. 그 유전자들의, 그러니까 동물원 같은 환경에서는 새끼를 많이 낳아서 길러야 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수컷 사자가 암컷 보고, 넌 여기서 뭐 하냐? 그럼 암컷이 뭐라 그러겠? 모르겠는데, 나도. 그래서, 전혀 성적인 어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자연 임신을 못 해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 동물원에서 새끼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게? 인공, 시험관 새끼 만듭니다. 시험관. 그래서 엄마 사자에서 난자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수컷 사자에서 뭐예요? 정자를 빼가지고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 그래서 수정시킨 수정란을 엄마 사자 자궁 속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인공 임신을 시켜. 그러니까 이제 사자 새끼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도 안 줍니다. 저도 안 주고 어떡하냐면, 이 새끼 사자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들었다가 떨어뜨려. 왜? 죽여버리려고. 참 희한하죠. 그렇죠? 동물원 직원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새끼 죽어버려요. 그 전에 새끼를 꺼내다가 우유 먹이고 그렇게 키워야 돼.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운동 안 하면 뭐도 없어집니까? 미토콘드리아도.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란 게 이게 그냥 운동은 건강에 좋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운동은 건강에 필수다.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면역 세포에 암 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 그 모든 게 다 기능이 약화돼.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내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내 T세포, 면역세포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게 되려면 운동을 해야만 어떻게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운동. 운동을 하긴 했는데 맨날 과로해. 즉 절제를 안 해.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해. 네. 그렇게 돼도 생기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정신없이 막 처먹으면 과식하면 생기를 받는데 지장을 초래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이 지금 일곱 가지가 동물들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입니다. 자, 이제 동물은 동물인데,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동물과 같은 기본 여건이 꼭 필요해요. 하면서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동물보다. 뭐가 필요해요? 예. 네. 자, 그러니까 동물은 병이 나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뉴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돼. 식물은 뉴스타. 동물은 뉴스타. 인간은 뭘 해야 돼요? 뉴스타트. 맨 마지막 T가 붙어요. T. 이 T가 뭐게? 이 T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를 영어로 trust라고 불러요. trust는 신뢰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그럴까, 그거? 그게 될까? 글쎄. 뭐, 한번 해보지,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인간은,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맞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듣고, 알고,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믿고, 믿어야만 뭐 해요? 믿어야만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대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각자의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선택이, 우리 인간의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면, 첫째, 알아야 되고, 둘째, 뭐예요? 믿어야, 신뢰를 해야, 자, 그러면 나는 뉴 스타트를 지금부터 하겠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뉴 스타트. 자, 인간에게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다? 선택하게 되어 있다. 예. 네. 동물과 식물에게는 이 신뢰가 필요가 없어요. 동물, 식물은 이런 것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야, 알 수가 있어. 설명을 들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 능력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적 능력으로 너희가 듣고 판단해서 신뢰가 되면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뭐 하지 않겠다?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선 알아봐라.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서 신뢰가 가면 너희가 선택해라.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는 뉴 스타트 하라면 하는 거야. 이래 가지고는 왜 효과가 없을까?
그렇게 해서 강제로 뉴스타트 하면 우리는 무슨 파가, 무슨 파를 가질 수가 없어? 알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무엇에 맡겨주는 거예요? 선택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에덴의 동산에서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선악과와 뭐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자기가 만들었는데, 인간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시킨 대로 해. 그게 우리들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들었는데 너 내 말 뭐예요? 들어. 그런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인간에게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 이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니까 자 강제적으로 사랑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그러나 모든 선택은 뭐예요? 당신이 할 수 없어. 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 그거는 우리 인간적 선택 사랑이고. 예,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내 말 안 들어도 내가 원하는 걸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예, 박수가 나야지. 예,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 안 듣는데 사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로 대신 죽어주시게 해가지고,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이미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절에 댕기든 뭐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고 우리를 모든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그거를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는 나는 다 이제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믿고 선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고 교회 잘 나오는구나. 이 자식은 천국에 보낼만 하구나. 이런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선 구원을 해 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와, 나 같은 인간은? 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 옆에 강도가
둘이가 있었어요. 한쪽 강도가, 와, 이분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발길로 차고, 침 뱉고, 그런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마음을 변화시켜서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옆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이 강도예요. 평생 살인 강도야. 사람 죽이고 돈 빼앗고.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가면서 자기 같은 놈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천국 못 갈 사람이야. 그러고 살다가, 와, 자기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받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저 같은 사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어줘서 고맙다. 그래, 너 같은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도 죽는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와, 대박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박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유전자 켜져. 근데 사람들이 이걸 대박으로 안 받아들여. 뭐, 그럼 강도도 천국 가네? 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가야지. 그래서 천국 가보면 잘난 놈들만 와 있어. 지 잘난 놈들. 대박.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야. 너는 왜 천국 가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게? 어? 나야, 천국 얼마나 하죠? 내가 교회에다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나 자선사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도 다 폼 잡는 것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야, 나 같은 놈도 어떻게? 구원을 하셨다고? 이럴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럴 때 감동을 받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배우고, 그 뜻대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대박! 아니,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구원했다고? 아, 그래? 그거 괜찮네. 그럼 지금부터 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거네? 감동이 없어. 감사가 없어. 네.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 뭐, 그러면 좋아. 그러면 뭐, 계속 술 먹고, 뭐, 내 마음대로 뭐 살지. 뭐, 천국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별로 안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다. 무슨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거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아, 그래도 내가 착해야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착하려면
착해 봐야 얼마나 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야, 그렇구나. 나를 한번 믿으시는 분들이 탁 되면, 와, 유전자에 놀라운 생기가 돌면서 유전자가 회복하고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영양, 건강식이란 어떻게 먹는 것인가, 어떤 식생활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내일 모레쯤 두 시간에 걸쳐서 건강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운동. 운동. 운동하실 때 산책하신다, 걷는다, 걷는 운동을 하신다고 할 때 꼭 무엇을 기억해 달라? 호흡, 심호흡을 꼭 칙칙 푹푹. 자, 두 번 내쉬고 들이쉬는 것도 두 번 들이쉬고 그 심호흡으로 말미암아 뇌파가, 우리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예, 네, 아시겠죠? 그 심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자, 심호흡. 그래서 운동. 그 다음, 물. 자, 물 하루에 2000cc, 500cc짜리 그 물병 4개 정도를 꼭 마시실 것.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심호흡과 물, 이것만 잘해도 기본 여건을 정말 많이 맞추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참 물을 안 마십니다. 그렇죠. 4병 2000cc, 근데 500cc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만성적 수분 결핍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안 하니까 만성적 산소 부족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분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면 우리 세포들은 참 너무너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고생을 합니다. 예. 네. 그때 여러분, 나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발암 물질이 흡수가 됐다. 그러면 이 세포들은 이게 정상으로 좀 건강하게 살려면 산소도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물도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잘 안 되고 막 시달리고 있을 때 발암 물질이 들어오면 아주 건강한 정상 세포들이 쉽게 암세포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이런 중요한 기본 여건, 물도 충분히 마셔주시고 심호흡도 스트레칭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세포가 어떻게 해요? 와, 이제는 살만하다. 그러면서 암세포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상적인 세포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도 잘 안 주지. 예. 심호흡도 안 해가지고 산소도 공급이 잘 안 되지. 이렇게 되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영양소의 균형, 예. 3대 영양소의 균형,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예.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하면 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서 세포가 힘들었고, 산소가 부족해서 힘들었고, 물이 부족해서 힘들었을 때, 발암물질이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면, 금방, 아, 그래서 산소, 암세포들은 산소가 조금 부족해도, 악바리 세포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하면서 이런 물과 산소와 영양소의 균형이 맞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포들이 몸 안에서 놀라요. 암세포들이. 와, 이게 어쩐 일이지? 50년 만에, 60년 만에 처음으로 뭐예요? 살만한 환경이야. 그렇게 되면요. 암세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우리 짐 싸야 될 것 같아. 짐 싸서 어디로 가려고? 정상세포로 가려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본 여건을 잘 맞춰주니까 이제 생기도 잘 오고, 그러면 암세포가, 야, 우리들이 구태여 이렇게 암세포로 존재할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뭐예요? 훨씬 좋겠다. 노래를 안 하던 사람이 노래를 하네? 안 웃던 사람이 뭐예요? 하하하하. 또 웃네? 박수를 다 치고 있네?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들이, 야, 이런 환경이라면 옛날 그때 정상대로 충분히 돌아가서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서 5일날 저녁에 시작했으니까 6일 하루 지나면 7일쯤 되면 암세포들이 이상하네 이거. 세상에 평생 이런 적이 없었어. 뭐 또 현미가 들어오고, 와, 완전히 바뀌네. 예, 네. 여러분 짐 쌀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암세포들끼리 그래요. 뭐 오늘이 사흘째인데, 이 사람 작심삼일이더라. 그래서 옛날에도 뭐 이런 거 뭐 하다가 한 이틀 삼일 만에 쳐버리더니까 아마 오늘 3일째인데 조금 더 두고 보자. 근데 이제 9일이요. 9일인데 날짜가 갈수록 점점 더 재밌게 생각하네.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알파파가 되고, 베타파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야, 짐 싸서 정상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오늘쯤은, 짐 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안 하면, 행동으로 선택을 안 하면, 암세포들이, 뭐,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 안에, 몸 안에 환경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은데, 선택을 안 하네. 그러면 짐 싸봐야 뭐예요? 여러분, 짐 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행 다닐 때 짐 싼다는 게 그게. 그래서 뭐, 좀 더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확실한 선택을 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
물 착실히 마시세요. 저도 물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자꾸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벽에다가 물 마시는 시간표를 써놓고 시간표를 써놔도 또 잊어버려. 그래서 그걸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물 마시는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물이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다가 이제는 충분히 2000cc씩 마시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자동화가 돼버려요. 물을 잊어버리고 안 마셔도 탁 물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잊어버려도 결국 마실 수 있도록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낫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햇빛 그렇죠? 이제 내일 오전에 또 햇빛이 날 텐데 네. 그때 그냥 무뚝뚝하게 해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야! 정말 해가 좋다. 하늘도 너무 파랗고 깨끗하다.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자꾸 수다를 떨어야 돼. 아시겠죠? 말로, 행동으로, 이야! 하든지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자, 햇빛. 그 다음에 절제. 자.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뭐예요? 뭐, 나를 구속하는 기분이죠.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 처먹고 싶은 대로 못 처먹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절제라 그러면 절제에 대한 그 의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느낍니다. 내 자유가 구속당한대. 야, 이제 고기 먹고 싶어도 잘 못 먹겠네. 뭐 이런 거. 하여튼 절제라는 말의 그 이미지가 상당히 반자유적, 즉 내가 구속당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우리는, 그 선입견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이제 못 먹고 고기도 뭐, 고기를 절대로 먹지 말은 말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가 음식 강의할 때 이제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으로 절제를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 먹을 자유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내가 자유를 억압당한다 그러면 우리 무의식 속에서 그게 뭐예요? 한거합니다. 예. 그래서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뭐예요? 엇나가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남편들. 마누라가 자꾸 억압하면 뭐예요? 안 하고 싶어도 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생각, 절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내가 이제 술도 못 먹게 생겼는데, 술 먹을 자유도 뺏겼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뉴 스타트 하면 그건 실패합니다. 왜? 인간은 자유를 뺏기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술은 내 면역력도 약화시키고, 간도 나쁘게 만들고, 치매도 빨리 오게 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는데, 뉴 스타트를 해서 이건 이제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술 먹을 수 있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사실상 알고 보면 내가 속은 거예요. 술이 그렇게 나쁜 거를 내가 다 알면서 자꾸 먹고 싶고 결국 또 먹어버리고 그거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술에 뭐예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제는 뭐예요? 노예로부터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뭐예요? 해방.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자. 박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유를 찾아서 갈 거야. 진짜. 뭐, 술 먹고, 삼겹살 때려 먹고, 그거 기름기 많은 음식에 막, 이게 참 세포들이 괴로워하는 음식이거든요. 그 내가 내 세포를 왜 괴롭혀야 돼? 그거는 내가 거기에 나쁜 식생활 습관에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노예 생활로부터 뭐예요? 자유하는 생활이다. 와,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요. 자, 공기는 심호흡. 다 얘기한 거고, 휴식. 예.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 한국에서 워낙 한국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외국 나가서 살아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살아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까, 그게 신경을 거의 안 써요. 왜? 나도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취향하고 안 맞는 옷을 입고 댕겨도 나부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취미가 좀 별나구나. 나하고 취미가 좀 다르구나. 오케이. 나도 내 취미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뭐예요? 저 사람 취미대로 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내 취향대로 안 살면 자꾸 비판을 한다고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각자의 취향대로 살 자유가 있고, 그거 존중해야 돼. 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것.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죠. 근데 우리는 남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베타파가 많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신경 안 쓰는 시간, 즉, 내 생각도 휴식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즘 새로운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멍 때린다. 좀 생각 좀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멍. 참 좋다. 이거 필요한 얘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유전자 베타파가 너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베타파가 계속 오면 유전자가 아주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좀 멍하면서 알파파로 참 변하는. 그래서 휴식이란 게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강의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강의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신경을 꽤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돼.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그러면 딱 지금부터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좀 있네? 그러면 그냥 25분이 딱 있다. 그러면 그 25분 동안을 어떻게? 팍 쉬어요, 저는. 아예 탁 들어 누워서 어떻게? 예. 안대를 딱 하고 자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5분, 10분만 있어도 살짝 잠이 살짝 들어. 그러다가 25분 되면 이제 알람이 핸드폰 알람이 하고 그거 단 20분이라도 철저히 탁 쉰다고 생각하고 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쉴 시간이 없다 그러지 말고요. 가끔 가다가 하루 속에서, 15분, 요 20분. 그렇죠. 그런 짜투리가 나오면 팍 쉬라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신뢰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그 자체가 생기,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 대상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 신뢰라는 것은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를 알면 그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뭐예요? 휴식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읽어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항상 내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시고, 암세포 생기면 죽여주시고, 뭐, 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얼마나 차분하고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그 과학적 현실, 그 사실, 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다 조절하셔서 모든 나의 건강 상태를 최선의 차원에 도달하게 해주신다. 그런 것을 내가 믿을 때 걱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뭐만 갖추어주면 되는 거다? 기본 여건만 갖추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자, 우리가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햇빛 절제하고, 심호흡하고, 휴식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몫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잘 해나가면 생기가 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신다. 라는 그 신뢰, 그 믿음으로 나가시면 내가 내 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이렇게 힘차게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 줄을 이제 확실히 감이 잡힙니까? 예, 네, 그렇죠. 뉴 스타트만 신나게 잘 즐기시면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는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알아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최선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자연 치유를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